오케이. 그래서 진효가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20. 응? 다 올라갔으니까. 예. 예. 하나도 숙제를 안 해봐세요. 슝슝슝.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모델 되고 싶다. I want to be a model. 오케이. 그다음. I like dressing. 오케이. I like dressing up. 오케이. 좋고요. 그다음에. Oh. I want to be an artist. Good. 그다음.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Very good. I want to be a scientist. Okay, 그럼. Very good. I like science and math. Okay, 그럼. 세 번더 주시면 돼요. 그럼. 나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아이 want to be an astronaut.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뭐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 will I will see stars. I will see stars. 뭐라고요? I will see stars. 그럼 Every night. Every night. 오케이. 한번더 뭐라고요? I will see stars every night. 그다음에 I want to be a singer. 좀더 빠르게. I 한번더 뭐라고요? I like a I like a singer. singer가 뭔데 singer? Singing. 그래서 뭐? Singing and dancing. I like singing and dancing. 그다음에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be a cook. Okay. I will help my mom every day. I want to be a baker. Okay, bread은 아니고 bread. EA가 에드입니다. I like bread and cake. I want to be a doctor. I will help sick people. I will help sick people. 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Astro. Okay, 이건데요.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주비행사, 난 대답 듣고 싶어.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랬더라. 그렇지. What? What do you want to be? 뭐 되고 싶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Okay, 그래서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했더니 나는 우주비행사 되고 싶다. I want to be an astronaut. Okay, 그래서 astronaut의 뜻은? Okay, 그럼 be an astronaut의 뜻은?
우주 비행사가 되다. 그러면 to be an astronaut의 뜻은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매일 밤 별을 볼 것이다가 뭐였더라? 나는 볼 거다. I will see. I will see. 무엇을? Stars. 얼마나 자주? Every night. Every night. 이었죠. 자, will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ill이 무슨 뜻이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좀 다음번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네가 이 앞에 호에서 단어 할 때 배웠던 거야. 됐습니까? 괜찮아? will은 뭐뭐 할 것, 그렇게까지 집중 안 해도 돼, 거기는. 그냥 잠깐 뭔 일이 있었는지 보면 돼. will의 뜻이 뭐라고? 라고 해서 be,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이죠. 오케이, will은 뭐뭐 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뒤에는 무슨 씨가 온다? 하다 씨가 와서 will 뒤에 하다 씨가 오면 뭐뭐 할 것. will 말이야? will은 도움 씨예요. 오케이, 도움 씨는 뭐 별로 안 중요해서 얘기 안 했어요. 하다 씨를 도와줍니다. 합쳐져서 하다 씨를 만드는데요. 보다, see는 보다인데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볼 것이다가, 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있었냐. 나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오케이. 뭐 나는 차려입는 것을 좋아한다가 뭐였더라? 난 차려입는 게 좋아. I like dressing. I like, 그렇지. I like dressing up. 인데요. 자, 그러면 dressing up의 뜻이 뭐예요? dressing up. 드레싱업의 뜻이 뭐예요? 드레싱업의 뜻이 뭐예요? 드레싱업. 차려입는 것이겠죠, 그쵸? 차려입다를 좋아해요? 차려입는 것을 좋아해요? 오케이, 그러면 드레스업의 뜻은 뭘까요? 차려입다. 오케이, 그래서 또 하다시에 뭐 붙여, 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드레스가 하다시니까 얘는 어찌시에요? 어찌. 얘는 완전히 어찌 차려입다, 완전히 차려입다, 말끔하게 차려입다. 뭐 하다시에만 ing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차려입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래? 그렇지. 넌 뭐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되니까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Like? 그렇지.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Like? 오케이. 그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넌 뭐 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be? 오케이. 나 우주 비행사 되고 싶어. Okay, 그 다음에 나는 볼 거야, 별들을. I will see stars. 얼마나 자주? Every night. Okay, 그 다음에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난 차려입는 게 좋아. I like dressing. I like dressing. 됐습니까? Okay, 시험 치고 패스하세요.